예, 어쨌든 간에 노래는 잘 못해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기에 봐주십시오. 자, 준비됐으면 갑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대가리 버거.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어요. 아, 어제 감기 걸렸어요. 콧물이 자꾸 나네. 음악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마이크는 좋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이제 따라하시고 부르세요. 이도차도 못하면서 사랑이 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 과거 옛날 같아요. 예. 자, 계속 갑시다. 음악 좀 도와주세요. 이겨져도 못하면서 사랑이 있었다. 앞이 건강만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 나간디 너무 그러지 마. 또 식곤지 티나요. 그렇게 하고 너무 앵플하고 있으면.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네,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들을만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네, 괜찮았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반겨주시니까 여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도 괜찮으시죠? 이제 우리 엄마들이 돌아오셨네. 나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 보고 싶었거든 사실. 어제는 엄마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 나 어디 갔다 왔어요? 저 위에 갔다 왔지? 저 위에 나 알아. 저기 왜 갔다 왔냐면은 그 서울에서 내려온 법대생 두 명이 할머니들을 상대로 강간을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갔다 이제 오셨네. 어제 좋으셨죠 그래도? 좋았다 그러네 그래. 웃으려고 한 소리인지 알죠? 우리 어머니들 이제 예쁘게 봐주세요. 나 교복 이쁘죠? 이거 돈 많이 주고 샀네 이거. 이거 팔도 안 해요 요새. 빌려주기만 하지 잘 안 팔더라고. 내가 구하는데 시고 빠지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더 재밌게도 해드리고. 원래 이제 제 전공을 이제 살립니다. 이제 옆팔도 그런 게 아니고 막 원메이저도 제가 좀 하고요. 그러면 이제 공연들이 많습니다. 많이 또 재밌고 웃으시라고. 건강을 생각하면은 운동보다는
저는 어떻게 박수를 치는 게 좋습니다. 왜? 네. 왜 그러냐면 오장육부가 손에 착 달라붙어 있잖아. 요거 치면 건강해진다니까. 네.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또 치질 걸려요. 그러니까 엉덩이도 살짝 들었다 갔다 들었다 갔다 이렇게 되면 박수도 이렇게 치고 네. 그래야지 또 건강의 생각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곡으로는 네. 한 곡을 더 올려드릴 텐데 입맛에 맞는 노래가 맞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우리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할까요? 엄마들 좋아하는 노래 찔레꽃 이런 거 네. 그것도 잘하거든. 그거 한번 해볼까요? 네, 찔레꽃. 네. 그거 1절 이거 해놓고 남자 눌러주세요. 남자를 뭐, 네가 맞춰야겠다. 저거 찔레꽃 하고 좀 빠르게 또 돌리는 그걸로 가자.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많이 오셨으니까 찔레꽃도 치고 네. 그때 가위 있을 거야. 가위 한번 찾아봐봐. 네. 가위 바꿔가 버렸으니까 내 가위 찾았나 거기. 내 가위는 정말 오래된 가위입니다. 녹슬을 가지고 네. 엄청 오래된 가위로 내가 가위쇼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 네. 그래도 잘한다 생각하시면 이따가 박수 한번 많이 주세요. 아, 잘한다면 지금 말고 지금 치라는 게 아니고 잘했다가 생각하시면 그때 치는 거예요. 네. 여기도 분위기가 좀 좋네. 어제까지만 온 손님들은 뭐 지구석이 우한들이 많이 있겠는데 여기는 오늘 웃는 거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거기도 날씨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 여기도 한번 음악 한번 큐 한번 해보게. 예, 그러면 이제 나도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다 같이 또 어우러지는 공연을 해야지. 예, 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야지 재밌지. 나 혼자 또 재밌다고 노래 부르고 나가 어떤 새끼들은 그래갖고 각설이들 가면은 지가 노래 딱 해놓고 잘하죠 이런 놈들 있어요. 예, 못하는데 잘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제가 입맛에 맞을지는 몰라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아아 마이크 테스팅 아아 아가리 테스팅 조동아리 아아 나오네. 아, 나오다가 말다가 그래가지고 자 여기 음악 에이씨 크게 해줘야지 크게. 그래야 뒤에서 듣고 막 오고 그래야죠. 음악하면 잘 봐요 여기에. 자 우리 여기 우리 어머니들 힘을 힘든 힘껏 다해서 똥구멍 힘을 바짝 주고 음악하면 큐 콜 도박 많이 했는가 봐요. 콜 하니까 다 알아듣는다. 우리 어머니들 음악 맞지 젊은 것들아. 이렇게 보고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더 우리 음악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유 아이고 오늘 형님하고 이렇게 누나하고 이렇게 짝짓기 하는 사이인가 봐요. 이렇게 둘이 야 반갑습니다. 어제 그 누나하고 또 틀린 누나가 왔네. 알았어요. 그래, 자 이쪽에 음악 아이 또 그렇네. 음악 잘 봐요 엄마들은 거 엄마들 음악 봐! 자꾸 그러지 마!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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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여기 음악! 에이씨! 참새! 참새하면 잭잭이야 잭잭. 누가 음악이라니. 참새하면 잭잭. 오케이? 참새! 오리! 돼지! 아 여기 잘하네 이제. 네, 여기도 한번 해보자. 네, 여기도. 참새! 오리! 돼지!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요. 네, 재밌죠 이라니까. 그러면 찔레꽃 한 잔 올라갈게요. 네, 준비됐으면 찔레꽃 한번 해봅시다. 네, 전화 받으시네. 네, 사장님 지금 전화 받으십니다. 네, 저 전화 통화 끊는다고 합시다. 저희 사장님이 아주 여도 아이 먹니? 여 먹어라. 여기 누군지 아니? 혼자 왔니? 난 혼자야. 내가 많이 받는 것 같다. 자, 찔레꽃 됐니? 옆에 입으로 폭투를 막아버려. 네. 자, 준비됐으면 다시 음악! 자, 갑시다. 찔레꽃. 어? 예? 어? 찔레꽃 어디 갔어? 안 들려. 4월. 혼자야. 그때는 나 혼자야. 없어. 4월 19일 날.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이벤트를 문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스케줄표를 한번 딱 보고 올게요. 잠깐만요. 네. 아유, 거지들도 이때는 바빠요. 네. 거지들이 가장 바쁜 시즌입니다. 지금 4월달, 5월달. 왜? 가정의 달까지 깨어가지고 엄청 바쁩니다. 칠순잔치, 팔순잔치, 막 경로잔치, 그 다음에 초상잔치 이런 것까지 다 가기 때문에 엄청 바쁩니다. 네. 죽은 사람도 갑니다. 나는. 자 보자. 4월 괜찮아요. 4월 19일날 괜찮네. 5월달이고 4월 19일 괜찮아. 거기까지는 강원도까지 미쳤냐? 많이 줄라 그래.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제가 혼자 살아요. 아
작은 놈하고 한번 하고 싶대가지고 큰 놈으로 바꿨어요 지금. 작은 놈하고 한 번씩 큰 놈으로 바꿨네 우리 아버지가.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음악. 봐, 그 당시에 까먹었지 여기 봐라. 에? 그 당시에 까먹으면 안 돼요. 에, 다시 한번 더. 음악. 가자 질레코 차렷 대가리 또 박아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저희 김도양 선생님께서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똥구멍을 지었다 폈다 해라 그러면 건강해질 것이다. 자 다같이 지었다 폈다 지었다 폈다 뭐 하는 사람들 있어 티나 이거 실내고 붉게 신나는 댄스 스타일 찔레꽃 갑니다. 자 음악 돌리고 마이크 오리지널이다. 찔레꽃 붉게 피는 엄청 어려운 시작할 때 인사하고 끝날 때 인사하고 계속 인사만 하다가 이 지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참 잘 받았습니다 제가. 왜냐면 우리 엄마가 뼈대가 있는 가문에서는 항상 인사성이 밝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인사를 하면 끝내주기 잘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리 어머니들 보니까 오늘 참 그래도 보기가 좋네요. 예, 보기가 너무 좋아. 예. 저 대가리 빨간 누나들 도망가네. 엿 먹어야 되는데 와 아깝다. 어디가 엿 안 먹고 누나 지금 말하는 건지 모르는 것 같다. 어쨌든 간에 예,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복장구 한번 치고 예, 제가 이제 공연도 할게요. 예, 공연도 이제 오늘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예, 원맨쇼 이런 것도 내가 하고 예,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막 이상한 거 많이 합니다. 예, 예, 그 우리 난타 한번 할까요? 난타 한번 합시다 우리. 예, 예, 여파로 갔어? 여기? 도망갔는데? 아 거기 엿 먹으러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그 여자는 성분이 비아그라까지 들어 있습니다. 죽은 놈도 벌떡 일어서게 합니다 그거는. 아이고 예. 자 그러면 우리 음악 한번 좋은 걸로 해가지고 난타 한번 하게요. 예, 난타 한번 하고 낮에는 이렇게 살살 하고 저녁에는 또 이제 각설이 타령도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할게요. 날짜는 왜냐면 대가리 뜨거우니까 힘들어요. 자 우리 말씀드리는 순간 저 어머니들이 이제 K2 잠바를 입고 걸어오십니다. 어서오세요 사모님들 잘해드릴게요. 어머 대가리 누가 지어뜯었나봐요 뽀글뽀글하게. 아이고
옥수수 먹으러 왔네. 아이고 옥수수 맛있게 드세요. 예. 다른 사람들은 나오면 옥수수 먹고 있다면 막 부지랄해요. 근데 저는 안 해요. 옥수수 맛있게 드세요. 아니 뭘 미안할 게 어딨어요. 예, 별이 아빠. 아유, 또 돈 주려고? 아, 감사합니다. 아, 나 돈 받으면 안 되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공장 다닌다는 소리 듣고 내가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이제. 아, 나 진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냥? 어, 어떻게 알았지? 아, 받은 거라고.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두껍게 줬네 이거? 아, 사랑해. 항상 내가 누나들을 생각하고 항상 남창해서 예, 어? 사람도 본다고 알았대. 또 부끄러운 건 아는가 봐.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돈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아, 참,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다 좋아요? 어디 한번 만지고 가세요. 이따가.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난타 한번 해야 되는데 난타 한번 하고 시작해도 되겠죠? 왜냐면 우리 누나들이 이제 돈 뭘 또 이렇게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돈 한번 만져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가족이세요? 이렇게 같이 오신 거예요? 아니, 아, 모르는 사람이구나. 꼭 할머니 같아. 꼭 이렇게 오니까. 자, 그러면, 예, 난타 한번 하고, 예, 이제 공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노래 부른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즐겁게 해주려고 노래 부른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웃음도 드리고, 예, 몸도 드리고 이럴게요. 자, 그러면 음악 준비됐어? 예, 음악 준비됐으면, 예, 난타 한번 올립시다. 예. 다 같이 그래도 예, 여러분들께서는 좀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예, 이 시간에는 점심시간이라서 참 우리 손님들이 바쁩니다. 왜? 밥을 먹으러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앉아주신 분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예, 박수도 좀 쳐주시고 소리도 한번 좀 질러주시면 그게 참 도와주는 거예요. 저희를 도와주는 건 딴 거 없어요. 어디 안 가시고 그냥 앉아서 박수만 쳐줘도 참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박수를 치고 예, 이렇게 즐겁게 있다 보면은 예, 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할인은 이 인간들이 많아요. 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인간들이 아 저기 뭐 하는 갑다 싶어가지고 또 살살 온다고 그때 또 여단한 팔아먹어야 되니까 예,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셨죠? 예, 준비됐으면 한번 나한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요거 잘하고 앵콜라 하면 나 이따가 혼자서 이제 난타 하는 것도 내가 보여드리고 그럴게. 예, 차렷 음악 됐으면 뮤직. 에이, 좀 제대로 좀 해줘요. 에, 제대로 좀 해야지 뭘 또 하고 그러지. 에, 자, 음악! 어, 갑시다. 이 정도면 됐네. 아, 선녀님 나오셨네. 이분이 나무꾼의 신부입니다. 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에, 자, 준비됐어? 에, 준비됐으면 갑시다.
고맙습니다. 에, 야 그리고 너는 왜 안 하냐? 너는 왜 안 해? 너 왜 안 해? 어? 뭐라고? 장부가 없었다. 그걸 바꿨어야지. 아유 참네. 그래도 너는 정말 치사한 것 같아요. 네가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주면 우리 엄마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잖아. 얼마나 아 저 째깔한 거 장구를 치는구나 이래가지고 또 구경 오는데 네가 한번 해야지. 새침이 언니 장구 내려놓으라고? 안 해. 귀찮아. 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우리 윤정이 혼자 한번 해볼게요. 저 인간 지금 혼자 빠져가지고 이번엔 너 혼자 해. 어? 아까 장구 안 쳤잖아. 한 번만 쳐줘라. 예, 서방 위에서. 예. 이번에는, 이번에는 지 혼자 이제 놀았으니까 지 혼자 한번 시키려고. 이제 지 혼자 해야 돼요. 맨날. 아까 안 하고 들어갔거든. 얼마나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너 이 장구 소리에 사람들이 뿅 가서 네가 장구의 신인가더라. 야. 대박 났다니까. 막 인터넷에서 난리야. KBS에서도 찍으러 간다더라. 우리 윤정이 장구 한번 치러 갈까요? 원하세요? 박수 암석! 아, 난리잖아 봐. 우리 눈으로 하고 난리 났다. 어디 갔냐 이거. 도망가서? 금방 있었는데. 아 거기 야, 야 진짜 안 보였어. 약간 진짜 없으신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네. 이번에는 우리 윤정이 혼자 이렇게 장구 올려줘라. 기왕이면 장구 올려 혼자 독단적으로 멋있게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너 몸도 찌뿌둥하고 그러잖아. 기분도 더럽고 이런데. 어깨 아프다고 그 힘으로 풀어. 예 네, 괜찮아. 여기로 오세요 이제. 아유 이럴 때, 이럴 때 안 시켜먹으면 내가 못 시켜먹어요. 원래, 옛날에는, 그랬잖아.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그 개 같은 소리예요. 그게.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예, 진짜요. 예, 그래서 이제, 마누라 말을 잘 듣는데, 오늘은 내가 특별하게 시키네요. 왜?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 대장이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윤정이 혼자, 독단적으로, 양쪽에서, 그러면 여자들만 치자. 예, 야, 새치미 누나, 일로 오셔. 그러면, 저, 어디 갔냐? 선녀 누님. 선녀 누나! 아 시야로 갔단다. 너 혼자 쳐야겠는데? 어쩔 수 없다 야. 여자들만 해야 했는데 이번에 너 혼자 쳐 그냥. 예. 음악 좋은 거 틀어줄게. 수컷 둘이가? 아니야 옷이 없어. 너 혼자 치는 게 훨씬 매력적이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 기분 좋아서. 잘할 수 있지? 우리 윤정이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웬만하면 진짜 장구 같은 거 안 쳐요. 왜냐면 제가 짱구나 저나 예, 장구나 북이나 이런 걸 우리 윤정이한테 다 배웠어요. 사실 이분이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인터넷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경력이 제일 오래되셨잖아요. 이분은 이제 40년 차, 짱구는 23년 차, 저는 10년 차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분한테 다 배웠어요. 우리 장구의 신, 우리 윤정 분바 한번 장구 한번 갈까요? 할 수 있어. 화이팅! 어? 차라리 북을 친다고? 그래 알았어 북으로 바꿔줘 그러면. 그럼 북으로 바꾸자. 북으로 바꿔. 아, 나, 너는 앉아있어. 너 스카이 분반으로 앉아있어 거기. 예. 넌 음영 봐야지. 예. 우리 짱구 선생님께서 우리 북을 갖다 주시고 그럼 장구 내려줄까? 알았어. 어이 깜짝이야. 우와 소리 죽인다요. 예. 봐봐 소리가 들리잖아 뭔가. 얘는 한 번만 들리면 땡 하잖아. 우리는 택 이라는데. 아 야, 정말 장구 진짜 장난아닙니다. 예. 예. 엄청난 장구의 신이에요. 어? 안 아파. 예. 아니 나 보고 싶어서 그랬지. 나도 구경하려고 그랬지. 그거 딱 보고. 네.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아나 지금. 미인 말해가지고. 네, 장난 아니야 지금. 우리 북은 진짜 인정을 하네. 북은 잘 쳐 진짜. 네, 장군은 솔직히 좀 못 치는데 자, 북은 좀 잘 쳐 니가. 네. 우리 아니 재밌으라고. 자 이번에는 우리 윤정이의 이제 북쇼. 네,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북 공연 북 연주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음악을 그 긴 거 있지 허야 요걸로 한번 가자. 네. 오작교로 해줄까? 오작교? 오작교로 해줄까? 할 수 있잖아 오작교. 네, 긴 걸로 갈까? 긴 걸로 갈까요? 짧은 걸로 갈까요? 예? 네? 말이 뭐 헷갈리는 이름 통일이 안 돼. 긴 걸로 갈까요? 짧은 걸로 갈까요? 뭐 굵은 걸로 갈까요? 짧은 걸로 갈까요? 짧은 거 그래 짧은 게 정답이다. 예? 네? 왜?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된대. 네, 그러면 이번에는 굵고 긴 걸로 가겠습니다. 굵고 긴 거. 예. 굵고 긴 거. 허야. 어, 허야 이걸로 한번 두드려주세요. 예. 내가 이거 북 이거 마이크도 대줄게. 멋있으라고. 어? 봐. 얘 지금 봐. 팔 걷고 난리 났어요. 지금. 예. 팔 걷는 순간 여러분들 끝장난거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윤정이 이거 북 허야 한번 올려드립니다. 예. 너 혼자 안 쳤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까 쳤으면 안 해도 되는데. 준비됐죠? 아니야 안 했어 너 안 했어 아까 북 안 쳤어 한 번도 안 쳤어. 네. 자 우리 윤정에게 북 잘 치려고 박수와 함성이 필요합니다. 갑시다.
에헤헤 깡냉이 품바 그거 아니요. 예. 제가 지금 헷갈립니다. 왜냐면은 제가 원래는 이제 잘했는데 어디 출장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냐면 서울에 노래방 DJ 생활을 좀 하고 왔더만 제가 좀 변형이 됐는데 그거 아니고 음악 그 빠른 놈 있어요. 예, 밑으로 보면 어 있죠? 눈구녕까지 잘 안 보이는가 봐요. 예, 탄저병이어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예. 그거 있을 거야. 잘 찾아봐. 예. 있지 있지? 못 찾았어? 아 내가 찾아올까? 그렇지 그래 이거 맞아 이거. 올려 올려 이제 좀 더 나왔다요. 박수 사장님 오셨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내가 이럴라고 또 불러냈지. 봐, 자꾸 봐. 너한 너 또 돈 주잖아. 아, 빨리 받아. 얼른 받아. 사라지기 전에 멍청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돈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앞에 계신 분은 누구냐면은 그 SBS 우리 그 KBS 가요 무대 할 때 앞에서 호응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호응이 엄청 좋잖아요. 자, 방청객분들 박수 함성. 이 정도면 돼야 돼요. 이래야 또 사람이 또 할 맛이 나고 그런 거거든. 예,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어? 들어가려고? 알았어. 이제 들어가. 예, 수고했네. 내가 왜냐면은 아까 윤정이 좀 더 보고 싶은데 또 아쉬운 사람들 있잖아요. 뭐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번 불러내서 또 북이라도 한번 쳐주라고 내가 부탁을 했네요. 잘했죠? 별로 안 좋은 반응이 별로 없네. 예, 앵콜도 안 나오고요. 할 말도 얼마나 없는 줄 알아요, 그러면. 예, 앵콜! 앵콜! 자 여기만 우리 여기 구석에만 앵콜! 앵콜! 우리 형님들만 앵콜! 앵콜!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형님들은 항상 힘이 없어요. 예, 괜히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어머니하고 싸우시고 나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 어디 가도 우리 누나들하고 뭔가 틀리다니까. 우리 자 여자들만 앵콜 세 번 시작! 앵콜! 앵콜!
엄마랑 까랑까랑 하고 좋아요, 진짜. 우리 형님들만 앵콜 세 번 시작. 아, 우리 요 앞에 있는 형 앞에 다 별로 없잖아요. 봐. 우리 형님들 앵콜 하라니까, 그래. 앵콜 세 번 하니까 이렇게 한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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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바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면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번에는 이제 노래 한 자락 더 부르고 제가 이제 개인 공연도 한번 할게요. 원맨쇼부터.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혹시? 정말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어제 대학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자태가 역시 대학 나오신 것 같아요. 어제 옆 하는 데가 정답이었습니다. 예, 선물로 엿을 드리겠습니다. 예, 엿 두 개 가져주세요. 엿 두 개들 선물로, 예, 맞췄으니까, 예, 맞췄으니까 제가 이거 안 맞췄으면 안 드리는데, 봐, 이렇게 퀴즈를 내면 정답을 맞추면 선물로 주잖아요. 여기 있어요. 아, 뭐 하시게요? 아, 돈 주려고? 역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한 분은 틀립니다. 이거, 뭐, 그럼 5천원치 더 갖다 드릴게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서 5천원 받아가면 사람도 아니에요. 웃기는 아, 누나는 이게 안 꺼지네, 누나처럼. 아, 그래서 이 누나가 이 누나보다 훨씬 편하게 사는가 봐요. 허리가 어딘지 구분이 안 가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렇게 박수 한번 주세요, 저분들한테. 아니,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노래 한 자락 부르는 동안 저분들처럼 이렇게 엿도 좀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엿 안 먹고 싶은 분들은 안 사셔도 돼요. 네, 그 대신 누룽지 사주시면 돼요. 이빨, 아, 빗발 아프니까. 네, 누룽지도 팔아요. 네, 한 개는 5,000원이고 두 개는 10,000원이고 끓여 먹으면 엄청 맛있다고. 네, 그러면 제가 노래, 네, 노래 그거 할 거예요. 오랜만에. 그 노래 하나 주라. 내가 미쳤다. 아, 내가 바보야. 네. 내가 바보야. 우리 진성 선배님 노래 내가 바보야 한국 하는 동안 우리 누님들께서 천천히 들으실 건데, 예, 하나씩만 좀 받아주십시오. 자, 차례가 준비됐으면 한번 이제, 예, 이제부터는, 예,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예, 지갑을 쳐다보세요. 돈 꺼내야 되니까. 예, 차례가 경례. 내가 바보야. 감사합니다. 이 안에 돈 많이 들었다. 내 심을 적시면서 디스크를 주세요. 그림에게 안내하고 와차차 저별이 인사하고 이제 왔어. 오해하면 어쩌리야. 저기 돈 나왔어. 생긴 끝난 누나, 꽤 빠지고 누나. 저기 돈 나왔어요. 그랬지. 음악 올려요. 지치 못하라. 내가 바보야. 아, 나도 너무 가고 싶다. 찍어요. 동영상이네요. 아, 동영상 왔다 갔다 해줄게. 아, 음식을 접시면서 따라가는 안 쳐다보다 삐질까봐 삐지지마. 작별의 인사로 잊지 왔어. 저리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잘도 없지만 또 연도 팔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들어오세요. 남 탈리면은 금방 들어와요. 자꾸 뭐 먹이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누나들이니까 혹시라도 뭐 어디 뭐 옆 팔아주고 예쁘다 생각하시면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예. 자, 그러면 이제 연 뽑고 계시니까 노래 한 잔만 더 할까요? 어차피 엿 드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보라색 잠바 입은 누나 너무 예뻐요. 내가 사진 하나 찍어두고 싶다. 아이고. 제일 이쁜 모습으로 있어요, 이렇게. 엿 먹고 있더라고. 난 엿 먹는 사람들 입이 얼마나 그렇게 이쁘게 보이던지.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어떤 뭐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뭔 소리야 이건 또. 저기 누가 죽었는 것보다 저 난리나요. 깽가리 치고. 자, 그리고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 엿 먹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스러워요. 대통령도 안 부럽고 요즘 뉴스 보면 막 대통령 꿈이 보면 애들 꿈이 요새 고마워요. 애들 꿈이 막 대통령이나 하지 마요. 대통령은 될 게 못 되네요. 대통령 되면 무조건 깜방 가더라고. 대통령은 절대 안 돼야 돼요, 애들이. 자, 그러면 엿 드시고 계시는 동안 한 자리만 딱 더 하고 이제 공연 올라갈게요. 자, 그러면 혹시 뭐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제가 한 곡 불러드리고 그러니까 뭐 신청곡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편안하게. 예, 괜찮습니다. 혹시 여기서 엿을 제일 많이 먼저 팔아주셨으니까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그럼 못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로 가야겠네. 네, 누나. 동시에 찌찌뽕 보릿고개. 알겠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노래 한 곡 더 올려드리고 이제 할게요. 진성씨 노래. 예, 진성씨 노래. 그 오래된 노래인데 진성씨 노래. 우리 뭐 돈 주려고요 또 보릿고개 했다고. 어머니 또 그 모험적인 행동을 하십니까. 예, 우리 누나들 항상 어디 곳에 가셔서 보릿고개 두 개. 보릿고개 두 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릿고개 안동역. 완전 뻔을 빼네요. 예. 알겠습니다. 보릿고개 안동역.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했으니까 저기서 이제 돈도 주시고 이러니까 제가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릿고개 안동역. 매가지는 내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하고.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보릿고개 안동역. 마이크 세팅 다시 해야겠다 이따가. 경례. 너무 많이 있으면 안 준다고. 아니야 뛰지 마라 애어질러 가슴 시리 우리 꿈이여 주님 내 작품 물 한 마디 심심했죠? 내가 왔어요. 돌아드릴게요. 박수를 칠까? 이따가 갈게요. 믿고 살아 반가워. 이따가 다 나가서 이렇게 아저씨처럼 훌륭한 사람 되세요. 판사 되세요. 좀 전에 열 안 먹고 토끼 놈도 징역 때려주세요. 내 세우시는 그 세월을 어찌 사셨어.